우리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분을 이 자리에서 뵙네요. 예, 아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후보자에게 쏠려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로서도 곤혹스럽습니다. 예, 그 김인철 후보자가 오늘 아침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예. 뭐 그 김인철 후보자가 뭐 우리 후보자 못지 않게 네.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자진 사퇴를 하셨어요. 후보자는 버티고 계시고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그 저한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네. 제가 아마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네. 한번 밝히고 자진 사퇴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63건이나 되는 저에 대해서 씌워졌던 의혹들에 대해서 세세히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제 인물이 되면서 아빠 찬스나 내로남불이나 온갖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셨는데요. 네. 아마 후보자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누구한테 제일 미안합니까? 지금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국민들께 제일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어제 40년 지기 한결같은 친구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또 뭐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걸 제공해야 되는 이런 또 지인들께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자를 믿고 검증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해 준 우리 40년 지기 친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검증은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증은 거의 한 9일 정도 되었고요. 그전에 저는 이 정부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았고 그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예, 40년 지기 친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냐하면 후보자 덕분에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점들이 커지고 있고 부정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40년 지구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40년 지기는 아니고요. 40년 지기는 아니고 이제 그 대구 지금에서 근무할 때부터 몇 번 받는 사이인데 그건 임명권자의 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임명권자에게? 제가 지지율 다 까먹고 있다니까요. 예, 임명권자가 저에게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19로부터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보건복지의 그 임무를 이 나라의 보건복지 임무를 완수하라는 그 일념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횡설수설이시네요. 3월 10일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라고 윤석열 당선인을 칭했습니다. 이건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니면 당선인 찬스를 쓰고 어깨에 힘을 넣어보려고 했던 겁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와서는 40년 지기가 아니라고 부인하십니까? 아니 제가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졌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영남일보 인터뷰에서요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라고 예. 했고 40년 지기라는 표현으로 돌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도 후보자께서 40년 지기를 써먹으니까 인수위 대변인이 부인한 거 아닙니까? 저를 소개해 준 사람이 당선인과 40년 친구였죠. 당선인과 저를 소개해 준 친구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은 거기가 당선인과 법대 동기생이었고 저는 또 그 친구와는 대구서 또 어릴 적 친구였고 사실 당선인과 제가 저는 대구에서 의과대학생이었고 당선인은 서울에서 법과대학생인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식사라도 할 때면 늘 먼저 계산했다고 아니, 하면서 어릴 적부터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식사라도 할 때면 그럼 언론 인터뷰가 계산하니까. 잘못된 거네요. 네? 오보에 대해서 좀 정정보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해서 그 변호사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었고 예 좋습니다. 아마 예. 그 윤 당선인이 며칠만 더 검증했으면 지명조차 안 했을 겁니다. 후보자를 이 친분에 의해 지명에 졸속 검증까지 하더니 아마 후보자 덕분에 윤석열 정부는 정말 인사 대참사를 겪고 지지율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와 지난 후보자, 정부에서 다 검증을 후보자, 받았습니다. 네.
네, 발언 기회가 답변 기회가 있을 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을 나도 그렇게 다 당했어. 아 그렇습니까? 국민이 강경훈 의원 이름부터 어째요? 그런 답변 태도로 인사청문회 임해서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런 태도가 뭡니까 도대체?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탄의 대상인 사람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런 식의 답변 태도하고 청문위원들 질의에 끼어들고. 죄송합니다. 그런 죄송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기한테 나세요. 사실은 지금 아니라고. 저는 우리 정 후보자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40년 이 친구에게 부담 그만주시고 밑줄에서 물러나는 게 친구 면이라도 세 주님입니다. 조속히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